안녕하세요. 그린 진짜 안녕입니다. 오늘은 저희 시골집에 왔어요. 시골집에 와서 우리 강아지 미용할 건데 이게 갠지 뭐 고슴도치인지 뭐 소민지 알 수가 없죠. 미용할 건데 우리 집에서 미용하는 법 어떻게 미용하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이 보면은 강아지가 바닥에 내려놓으면 미친놈처럼 막 날뛰고 막 좋다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나가는데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패드 같은 거를 올려갖고 강아지를 조금 긴장시킨 상태에서 미용을 하면은 강아지가 이제 테이블에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그 테이블 옆에 있는 이제 미용사 견주분들한테 이렇게 의지하려고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미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미용 시작해 볼게요. 그러면 미용을 한번 해볼게요. 아까부터 강아지가 지금 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미용이라서 좀 많이 싫어하고 할 텐데 안 그러네요. 잘하네요. 그죠? 일단 발바닥 먼저 해주고. 자, 베넷 미용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번에? 무조건 빨리 끝내줘. 좀 빨리 쉴 수 있게. 이거 자체가 미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달래서 한다 그래도 좀 애들한테 스트레스니까 자, 무조건 빨리 끝내서 쉽게 끝내서 애들을 쉴 수 있게 해주자고요. 자, 발바닥을 먼저 밀었고 포맨은 제가 저때 그 똥꼬리를 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. 그럼 배만 조금 꽂혀 있는 부분하고 배만 조금 밀어줄게요. 나의 길이는 한 3mm 정도. 자, 꽂혀 있는 부분은 너무 빡빡 밀지 말고 살짝 털이 보슬보슬 나와있을 정도로. 자, 자, 이 정도 한 다음에는 이제 커트를 해볼게요. 자,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베넷 미용을 시작해볼게요. 조금 베넷 미용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경험이 많은 미용사들한테 맡겨갖고 조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미용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. 지금 이 애기도 자, 뭔가 지금 가위 소리도 싫고 서 있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. 강아지가 작아갖고 너무 짧으면은 강아지들이 애기 강아지인데 체온 조절도 힘들고 갑자기 또 굉장히 어색해져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짧게는 말고 그냥 손가락 손으로 딱 댔을 때 손가락 한 마디 정도는 이 아이의 견종이 뭘까요? 맞춰보세요. 이 아이의 견종은 시골에 사는 잡종개가 아니고 잡종개, 믹스개 이런 건 아니고 푸들하고
폼의 세계에서 나온 굉장히 좀 하이브리드한 아이예요. 하얀 푸들과 노란 폼의 사이에서 나온 색깔이 전혀 다른 아주 멋진 아이가 나왔어요. 지금 얼굴도 지금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다른 묘한 매력을 가진 아이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뭐 털의 형태는 포메라고 보는데 이 털 속 안에는 거의 파상모의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털은 솜털이 좀 많아서 포메라니안 털 같기도 하고 몸 길이를 먼저 설정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 다리를 몸에 맞춰서 자라볼게요. 자, 애기 강아지 치고 처음 용하는데 너무 착하죠? 과연 아까도 착했을까요? 얼굴 하는 건 싫어요. 원래 이 강아지들이 이런 게 정상이라고. 자, 머리 잡고 자라볼게. 일단 눈을 먼저 보이게 한 다음에 짠! 눈이 나네. 바보같이 귀여운 얼굴로 만들어줄까요? 귀여운가요? 지금은 제거를 좀. 지금 보통 집에서 이제 미용을 할 때 뭐 미용실에서 하는 거랑 좀 틀려갖고 이것저것 촉을 치고 목욕하고 드라이하고 막 하기가 조금 번거롭고 힘들어요. 그래서 그냥 손 가는 대로 그냥 다듬어 주시면 돼요. 자, 이거를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미용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좀 댓글로 적어주세요. 재밌겠죠? 이게 이름이 도대체 뭘까요?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
강아지 미용을 할 때 일단 뭐 특별히 견주의 주문이 없을 때는 강아지가 봤을 때 털 상태나 체형을 봤을 때 가장 어울릴 수 있는 모양으로 그때그때 이제 강아지 스타일을 떠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미용을 하거든요. 지금 우리 강아지 이름 껌돌이에요. 껌돌이도 지금 털 상태나 체형에 맞춰서 가장 이쁘게 나올 수 있는 모양으로 지금 한번 잡아봤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한번 봐주세요. 저는 뭐 강아지는 다 이쁘니까 이쁘게 미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. 강아지들이 조금 참을성이 없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끝내주는 게 사람이나 강아지나 최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요. 원래는 초보를 치고 목욕을 하고 해야지 훨씬 이쁘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그 모든 그런 단계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강아지 위주로 아니면 지금 미용할 수 있는 환경 위주로 좀 쉽게 빨리 끝내는 걸로 해볼게요. 조금 많이 보여 줄까요? 어때요? 우리 강아지 이름? 이거 미용 이름 뭘로 할까요? 귀엽죠? 자, 이제 밖에서 한번 좀 뛰어놀게 해볼게요.